작년 12월 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미국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둔화되고 있다고 공급업체에 알렸다 보도했습니다. 애플 내부적으로는 내년 반도체 공급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채우지 못했던 목표량을 올해 채우려는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애플이 처음 계획하고 있던 아이폰 13 시리즈의 목표 생산량인 9천만 대에서 1천만 대 줄인 8천만 대로 하향 조정했는데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예상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이폰 13 시리즈가 카메라에서 개선도 있고 노치의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하고 프롬들은 고지사율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었는데도 재작년 아이폰 12 시리즈가 슈퍼사이클로 인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풀체인지가 되지 않은 아이폰 13 시리즈는 아이폰 12 시리즈보다 더 작은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상대로 가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아이폰은 아이폰이었던 걸까요?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도 아이폰 13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웨드부시의 분석가 다니엘 아이브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업계 전반적인 칩 부족에도 불구하고 홀리데이 시즌 동안 4천만 대 이상의 아이폰 13 모델을 판매하여 홀리데이 시즌 기간 사상 최대 판매치를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다니엘 아이브스는 2021년 4분기 동안 아이폰 13 시리즈는 8천만 대 이상 판매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보고서 내용 중 4천만 대 이상이 홀리데이 시즌에 판매될 것이라 보고 했었는데 예상대로 판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니엘 아이베스는 공급망 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2022년 1분기까지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거라 전망한다고 언급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막 그렇게 힘쓴다는 소식은 딱히 없는데 아이폰은 해년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죠.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 상황인데도 계속 성장세가 보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치 사이즈가 작아지는 마이너 체인지 정도로 이런 흥행 기록을 세울 수 있다면 과연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인해 풀체인지가 되는 내년 아이폰 14 시리즈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흥행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도 생깁니다. 애플이 평소와 같이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가져간다면 3월이나 4월 봄 시즌에 애플 이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봄 애플 이벤트에선 에어태그, M1 아이맥, M1 아이패드 프로, 애플 TV, 퍼플 색상의 아이폰 12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봄 이벤트에선 어떤 제품들이 공개될까? 맥루머스는 2022년 봄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될 수 있는 신제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먼저 5G를 탑재한 아이폰 SE입니다. 이전부터 아이폰 SE는 2022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는 따로 이벤트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이 등록되는 걸로 공개됐었는데 에어팟 3세대가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되었던 것처럼 시기를 예상했을 때 봄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SE 3세대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SE 3세대는 이전 아이폰 SE 2세대와 동일하게 4.7인치 LCD 디스플레이와 터치 아이디를 가진 홈버튼 폼팩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5G 통신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이맥입니다.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아이맥은 24인치형 M1 아이맥이 처음이었습니다. 즉 아직까지 더 큰 디스플레이를 가진 27인치형 아이맥은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M1 프로와 M1 맥스 맥북의 세부사항을 공개했었던 딜런은 27인치형 애플 실리콘 아이맥이 이번 연도 초에 공개될 것이라 언급했었습니다. 다만 24인치형 아이맥과 다르게 M1이 아닌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에 탑재된 M1 프로, M1 맥스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7인치형 제품은 좀 더 고급형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공개를 기대했으나 공개되지 않은 고급형 맥미니입니다. 재작년 11월 애플 이벤트에선 M1 맥북과 맥미니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 공개 당시 맥미니는 공개되지 않았었죠. 고급형 맥미니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은 꾸준하게 나왔었는데 올해 WWDC에선 워크스테이션용 M1 맥스 듀오와 M1 맥스 쿼드로 칩과 함께 아이맥 프로와 맥 프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봄 이벤트에선 맥미니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3과 봄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